민주당이 발의한 대로 야권 측 추천 인사 중에 특검을 뽑는 게 아니라 대법원장 등 제3자의 추천인 중에 특검을 뽑자고 대안을 내놓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어떤 입장일까요? 제3자 추천 특검법 추진 의사는 변함이 없지만 일단은 당내 논의를 거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속도 조절에 나선 겁니다. 이어서 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제3자 추천 최혜병 특검 추진과 관련해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내 민주적 설명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지금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을 감안할 때 그것이 하나의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 입장에 분명 변함이 없고 당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방 추진이 아닌 당내 논의에 방점을 둔 건데 사실상 속도 조절에 나섰단 분석입니다. 한 대표 역시 민주당 주도 특검에는 반대하는 만큼 먼저 민주당의 특검 법안을 보고 대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으로 공을 넘겼습니다. 더 강한 특검법 낸다면서요. 내면은 저희들이 잘 살펴볼게요. 그리고 예, 제3자든 제4자든 제5자든 일단 어제 특검 엉터리 특검법을 저희들이 부결을 시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또 풀어갈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전 대표가 제3자 특검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먼저 서두를 이유가 없다면서 민주당의 특검 재발의로 오히려 국민의힘은 시간을 벌었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최혜병 사건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온 만큼 앞으로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